허리 질환의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 노인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젊은 층에 비했을 때 9배나 높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수술을 더 피하고 싶고 그런데 수술의 빈도는 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고령의 환자도 조금 안전하게 조금 마음을 놓고 받아볼 수 있는 척추 수술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이제 수술 방법 중에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퇴행성 변화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네. 단순 이제 절제술보다는 나사못을 이용한 유압술 등을 많이 시행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관절적 디스크 절제술보다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절개 부위가 대개 2cm 내외 그리고 전신 마취가 아닌 하반신 부분 마취를 통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이제 이런 미세 현미경화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이제 모든 형태의 이제 디스크 탈출증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증상이 이제 보존적 치료에도 개선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유압술보다는 이런 미세 현미경 수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회복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척추 유합술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이 받으셨던 그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인 거죠. 네. 근데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그 이후에 아픈 분들이 계세요. 네. 아직도 뭐 통증이 재발을 해서 내가 뭐 좀 걷는 것도 힘들고 아프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다시 이 수술을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합술을 하신 경우에는 그 유합술 한 마디에는 이제 움직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대개는 재발이 없지만 그 인접 부위 관절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새로 이제 협착이나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런 미세 현미경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 떠 있으니까 이분의 사례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수술이 좀 잘 된 분의 사례인 거죠? 네. 이분은 이제 47세. 47살이시면 네.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네. 네, 지금 증상이 왼쪽 다리 방사통이 심해서 오셨는데 MRI 촬영을 통해서 신경을 이제 디스크 터진 디스크가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세 현미경 수술을 통해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잘 깨끗하게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후에 이제 증상이 많이 개선돼서 이제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 네. 굉장히 좀 시술 이름이 어려운데 네, 이 수술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40대 여성분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입니다. 이것도 사례와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미세 현미경 수술과 같이 최근에 많이 하는 수술 방법 중에 이제 내시경화 이제 디스크 절제술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구멍 하나를 뚫어서 하는 내시경 네. 수술이라 물론 이제 절개 부위가 1cm 내외로 현미경보다 좀 더 이제 더 최소 침습이 가능한 그런 이제 수술 방법이라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런 이제 수술 방법이 협착이 심하다든지 디스크가 딱딱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요.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파열된 디스크 연성 디스크에서 신경이 압박된 이제 소견을 보이는데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협착이 심한 분들 또 디스크가 딱딱한 분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많이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더 좋은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 화면이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또 하는 이제 내시경 수술 방법 중에 구멍을 두 개 뚫는 투포트 내시경화 수술이라고 양방향으로 이제 디스크 절제술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 양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미세 현미경과 같은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위쪽에 이제 분홍색으로 보이는 신경, 네. 밑에 이제 하얗게 반짝거리는 게 파열된 디스크 조각입니다. 현미경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야가 좋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진 만나볼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양방향 내시경화 수술을 시행했는데
이번은 이제 디스크 외에도 협착이 동반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예전처럼 이제 미세현미경 외에도 이런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최근 이제 치료 방법이 많이 이제 기술적으로 좋아진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까지 저희가 사진과 함께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러한 치료 사례는 환자분의 이 뭐 나이라든가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걸려온 시청자분의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61입니다. 아, 61세시고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세요? 저는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이 있다는 거를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허리는 그렇게 아픈 편은 아닌데, 네. 혹시 거기에 대한 꼬리뼈가 많이 아프거든요. 아. 근데 허리가 이상이 있고 하면 꼬리뼈가 아픈지, 그리고 가끔 다리가 저려오거든요. 다리도 저리시고. 네. 근데 병원에 다니니까, 네. 뭐 협착증이 있어서 이걸 뭐 협착증 뭐 걷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뭐 심하면 뭐 수술도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저는 그쪽보다 꼬리뼈가 많이 아프니까 이게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꼬리뼈가 아프시면 앉았다가 일어나시거나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하시겠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요. 네. 요즘 근래에는 그 운전하는데도 좀 많이 힘이 들어요. 아, 시청자님 그러면 혹시 지금 병원에서 치료는 받고 계신가요? 가끔씩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보전자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허리는 네. 안 아프고 꼬리뼈가 네. 굉장히 아프시고 가끔씩 다리도 좀 저리시다. 그리고 디스크랑 협착증에 같이 진단을 받으셨네요. 그럼 원장님께 네, 그리고... 어떻게 좀 치료하면 좋을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연세가 이제 60대시고 네. 네,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네. 말씀하신 이제 증상을 들어보면 이제 협착증 증상처럼 보여요. 이제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이 적고 이제 엉치나 이제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히 엉치 통증은 이제 꼬리뼈 주변으로도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우선 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경막의 신경감압술 이런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물론 정확한 진단을 이제 해서 이제 심한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이제 제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세현미경화 수술을 통해서 간단하게도 이제 압박을 풀 수 있는데 다만 꼬리뼈 통증이 또 허리 이 협착 외에도 골반 안에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 저 한 거 여쭤볼게요. 만약에 고관절도 지금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고관절도 저기 뭐 형성 괴사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네. 거기는 뭐 이렇게 수술은 아직은 안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자꾸 꼬리뼈가 아프니까 어떻게 많이 힘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허리 협착도 있고 이 고관절 중에도 관절염 증상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되게 고관절 쪽에 이제 수술적 치료는 약물 치료나 이제 물리 치료 등을 통해서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이제 원칙인데 수술은 이제 최후에 보통 네. 예, 관절이 아주 심한 경우에 하는 것이 낫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럼 혹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꼬리뼈가 너무 아프시니까 이거를 조금 통증을 급감시켜 줄 수 있는 보존적인 치료를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술까지 가기 전에. 네. 보통 이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적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는 이제 주사 치료를 이제 통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증상 완화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주사 치료 안에 들어가는 약물이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니까 적절한 이제 기간을 이제 텀을 두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이 신경 차단술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몇 회 정도나 받았을 때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나 치료했을 때 호전이 안 되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이제 정확한 진단이 우선 필요하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부터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치료 효과가 보통 이제 주사 치료 후에도 반응이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골반에 그런 관절염도 있으시고 디스크도 있으시고 또 협착증도 있으시고 해서 꼬리뼈가 굉장히 아프신데 우선은 이제 주사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먼저 치료를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 전문의와의 이제 상담을 좀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의 전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8년생, 65세예요. 아, 네네. 시청자님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제가 저 왼쪽 엉치뼈부터 네. 복상시 뼈 있는 데까지 네. 운전을 한두 시간 하고 내릴 때 되면 찌익 땡겨가지고 이렇게 네. 경기가 온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땡겨서 아, 병원은 가보셨어요? 가봤는데 그 강직성 척추염이 의심된다고 픽업바를 해놓고 아, 강직성 척추염 의심된다고. 그래서 치료는 뭐 받아보셨어요? 아, 치료는 아니고 모래를 에바를 했는데 그 전에 약을 줬어요, 아, 약을. 그러셨군요. 약을 알겠습니다. 먹으니까 많이 네. 호전되는데 그게 완전히 깨끗하게 낫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아, 약을 드시고 호전은 좀 됐는데 강직성 척추염이 있으시고 지금 이제 운전하시면 좀 당기시다라고 하셨네요. 네. 지금 연세가 60대시고 네, 증상이 네, 장시간 운전했을 때 왼쪽 엉치부터 다리까지 방사통이 이제 심해지신다고 했고 진단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았는데요. 대개 이제 강직성 척추염의 이제 전형적인 증상은 네, 나이가 드시면서 허리가 뻣뻣해지고 특히 골반 안에 있는 이제 천장 관절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골반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증상은 복숭아 뼈까지 다리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은 이제 드물기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 외에도 뭐 디스크나 협착이 있는지 좀더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치료 같은 거는 보통 뭐좀 어떤 거를 보통 권유를 받으시나요? 강직성 척추염은 되게 이제 류마티스 질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약물을 드시고 좀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계속해서 좀 약물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네, 이제 통증이 계속 되시면 네. 약물을 통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게 다리 방사통 같은 경우는 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추가적인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 그게 피 검사를 해봐야지 안다고 그랬는데, 그게 염증 수치가 높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네, 맞습니다. 이제 강직성 척추염 진단할 때 저희가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혈액 네. 검사에서 이제 그 이제 확진, 류마티스. 예, 확진을 하는 이제 인자가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이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날 병원을 예약을 해놓으신 거죠? 예. 네, 가셔서 우선은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류마티스인지 아닌지 먼저 좀 진단을 내려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이제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환인 거죠. 네, 류마티스 질환의 하나고 네. 물론 이제 척추 환자들 중에서도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 분들도 요즘 골반통을 동반했을 때 허리는 별로 안 아프고 네. 이제 골반통이 있을 때 이런 강직성 척추염으로 이제 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또 이제 진단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런 답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 검사를 해보면 되겠다, 이 검사 해봐라 이렇게 하면 사실 이 검사를 받는 게 맞나? 이게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런 이런 검사를 행해서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좀 문의를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궁금한 내용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저희는 계속해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소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허리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이런 자세와 이런 운동을 실천하겠다 하는 분들에게 어떤 좀 습관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복근이나 뭐 기립근을 강화한다고 최근에 이제 허리 운동 많이 하시는데요. 허리를 많이 숙이는 자세, 누워서 다리를 많이 들어올리는 자세, 누워서 윗몸 일으키게 하는 자세 다 보시면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꽤 많습니다. 네. 이런 동작이 물론 이제 근육에도 자극을 줄 수 있지만 디스크의 압력을 상당히 올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디스크 진단 받으신 분들은 이런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평소에 이제 뭐 걷기라든지 네. 그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척추 근육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과도한 이제 자세는 피하시고 이제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두 번째 지금 허리 다리가 위로 올라간 자세 같은 경우는 우리 주위 어머님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자세 아닌가요? 물론 이제 정상인 분들은 이런 자세를 해도 네. 크게 통증을 느끼지는 않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허리가 이제 불편하신 분들 아. 오히려 통증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아하, 알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사실 이게 통증을 이겨내면서 이거를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이러한 자세를 할 때 이제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안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좀 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